지금 TBS에 와 있는데요. 오늘 팩트인스타 제가 12월 이달에 MC로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마지막 주 마지막 촬영이에요.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제가 이 12월 내내 감기에 걸려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못해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오늘은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하시죠? 네, 맞아요. 그, 하고 있어요. 자연스럽네. 이게 인트로가 쏘리 유튜브 채널 이름이 쏘리나 쏘리예요. 아, 예, 맞습니다. 네. 최근에 엄청 진짜 뜨겁잖아요. 네. 제 주변에 친구들 다 알거든요. 어, 진짜요? 최근에 예능 나오신 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제가 가수로도 유튜버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 리얼리티 썸바디 2에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방송이 끝났습니다. 정말 뜨겁습니다. 네. 근데 그게 썸바디 2 예능이 연애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이제 분들도 한국 드라마 이제 K-POP 이런 걸 들으시면서 한국 사람들 연애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보면서 문화 차이도 있고 네. 좀 놀라기도 해요. 오. 에? 한국은 네. 이런다고? 그러니까 나라별로 아무래도 연애 방식도 다르고 썸 타는 것도 다르고 뭐 그런 게 있죠. 그렇죠. 근데 또 그 얘기가 제일 재밌잖아요. 네. 저는 사실 인도네시아 가면 그거 계속 물어보거든요, 친구들한테. 오. 갖고 한번 네. 간단하게 그 얘기를 한번 풀어보죠, 우리가. 네. 해보죠. 저도 되게 궁금해요. 인도네시아의 연애 스타일. 제가 사실 연애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어리시잖아요. 제가 이런 뭐 어떻게 하죠? 이게 연애 선배 누나로서 이렇게 있지만 귀담아 들었습니다. 연애는 제 얘기 들으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무조건 적극적으로 빨리 썸 타시더라고요. 전 너무 오래 해서 안 좋은 얘기도 많아가지고.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엄청 적극적이시고 약간. 그럴 것 같은데 연애에 대해서는 약간 오히려 네 조금 저도 조심스러운 편이어가지고 적극적인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함께 한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짠, 받으세요. 이거 나중에 집에서 해봐야지. 안녕하세요. 민영 소리와 함께하는 현호 언니와 함께 마지막 촬영. 안녕하세요. 그러니까요. 이사님. 너무 오랜만에 너무 오래 원래 내가 많이 못 볼 줄 알았는데 못 볼 줄 알았는데 오늘 그러니까. 이렇게 오셨네요. 바뀌었어요. 네.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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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우리 인연이었나 봐요. 네. 그래서 저희 셋이 오늘 현장에 왔습니다. 네. 파이팅. 50 한살 자식 없이 50 한살 노 베이비